남미 축구의 최강팀은 브라질일까요? 아르헨티나일까요? 바르셀로나의 트레블을 함께 일군 메시와 네이마르가 이제 코파 아메리카 우승을 놓고 적이 돼서 싸웁니다. 장지혁 기자입니다. 메시의 완벽한 전진 패스를 받아 네이마르가 골을 완성합니다.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지만 골 기회를 메시에게 양보하는 네이마르. 주거니 받거니 형제처럼 서로를 챙겼던 메시와 네이마르가 이제 속적으로 돌아섭니다. 메시는 15번째 코파 아메리카 우승을 노리는 아르헨티나의 주장입니다. 아르헨티나의 공격 4총사는 유럽 빅리그에서 무려 148골을 넣었습니다. 특급 도우미 메시의 지원까지 더해지면 아르헨티나의 폭발력은 더욱 커집니다. Igual sabemos que Argentina, como en todos los campeonatos de favoritos, somos conscientes de eso y creo que llegamos en un buen momento. 지난해 월드컵에서 독일에 충격적인 1대7 패배를 당한 브라질은 카리스마 넘치는 동가 감독 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전의 화려함을 버리고 정신력과 조직력으로 무장한 브라질 대표팀. 공격진엔 유럽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네이마르 한 명뿐입니다. 그만큼 네이마르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역대 맞대결에서 36승 23무 36패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숙명의 라이벌전. 메시와 네이마르의 발끝에서 남미 축구의 최강팀이 가려집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